머리가 없는 거예요?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동상을 세운 주체가 보이는데요.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친구들이라는 위원회가 세운 건데. 아, 크리스토퍼 그렇죠. 콜럼버스. 네. 지원 씨 말대로 머리가 훼손됐네요.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? 사실 역사상 콜럼버스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대항해 시대를 이끈 영웅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. 다른 한편에서는 신대륙의 학살자라며 반발을 산 거죠. 콜럼버스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16세기 스페인의 한 연대기 작가는 콜럼버스의 발견을 세계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. 먼저 콜럼버스의 얼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콜럼버스의 누가, 초상화들인데요. 누가 콜럼버스예요? 너무 다르다. 다. 와우. 2번, 4번만 좀 비슷하네요. 1893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콜럼버스의 항해 400주년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세계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. 기념 행사 중에 하나가 콜럼버스의 초상화 전시였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71점이나 모였는데 모아놓고 보니 제각각이었던 거죠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콜럼버스는 생전에 초상화를 그린 적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은 콜럼버스가 죽은 뒤에 그렇죠. 상상과 추정으로 그린 것들이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또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어요. 그런데 그 상품을 들어오는 실크로드가 막혀버린 일이 발생합니다.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폴리스, 지금의 이스탄불을 점령하면서 그 육상길이 막힌 셈인데요. 그러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상인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곳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합니다. 콜럼버스도 그 중에 하나였죠. 그리고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만의 확신을 갖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존 맨더빌이라고 하는 영국인의 여행기인데요. 책의 한 구절을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? 개 대가리를 가진 사람, 머리는 없고 배에 눈이 달린 사람, 엄청나게 큰 발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양산처럼 사용하여 햇빛을 가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.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처럼 그 유럽인들은 아시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셈이겠죠. 또 유럽인들의 환상을 또 자극하는 데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. 당시에 유럽의 베스트셀러였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.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후반에 원나라를 직접 여행한 후에 구술을 한 것이거든요. 네. 보시다시피 콜럼버스는 책을 읽을 때에 이 여백에 주석을 달고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독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필기를 했구나. 적힌 또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저 왼쪽에 보시면은 그림도 있네요. 예, 어떤 그림이 있죠? 저게 뭘까요? 손가락 같은 거. 예, 손가락입니다. 네. 이거 중요해. 그렇지. 중요 표시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. 아, 맞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것은 인도의 마하바르라는 지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. 이 책에서 마하바르는 인도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. 또 일본은 지붕이 온통 순금으로 덮여 있고 중국은 강력한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는 선진국이다.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당시 유럽인들의 환상을 키우는데 이 책이 굉장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. 콜럼버스 역시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. 하지만 아시아까지 항해할 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. 콜럼버스는 우선 포르투갈의 왕실에 자신의 항해를 후원해달라는 투자를 요청했어요.
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. 거절의 이유가 뭐였을까요? 뭐,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 당시에는. 아니 내가 왜 이거겠죠. 굉장히 촌철살인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콜럼버스가 항해 거리를 계산했는데 그 계산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.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3분의 1 정도 작게 추산했거든요. 아 예산 줬으면 못 돌아올 뻔했네요. 예. 스페인의 영토였던 카나리아 섬에서 일본까지 약 4,440여 킬로미터 정도로 계산했는데요. 실제는 그거보다 4배가 넘는 19,630 킬로미터였다고 하죠. 아... 포르투갈에서 투자를 거절당하자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어렵사리 선을 대서 1486년 6월에 스페인의 두 가톨릭 군주를 만나게 되죠. 같이 보실까요? 랄라 씨 누군지 아시겠죠? Los Reyes Católicos. 레이에스 가톨리코스. 예. 가톨릭 군주 두 사람이죠. 맞아요. 한 사람이 왕비가 아니고 예, 동등한 왕입니다. 이 페르난도의 경우는 아라곤 또는 오늘날 이제 카탈루냐라고 더 폭넓게 알려져 있죠. 여기에 상속자. 그리고 이사벨의 경우는 카스티아. 오늘날 마드리드를 포함한 지역의 상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들을 1486년 6월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. 왕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자기 계획을 설명했어요.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깐깐했는데요. 그들이 반대를 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왕실은 섣뜻 투자 결정을 하진 못했죠. 또한 콜럼버스가 내세운 조건 역시 굉장히 지나쳐 보였어요. 콜럼버스는 아시아 항로 개척의 대가로 선박과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달라고 일단 얘기했고요. 또 세습 귀족의 직위를 달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가 귀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. 바다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재판권을 가지는 제독의 지위도 요구했어요. 또 새로운 땅에서 나오는 이득의 10분의 1까지 이제 요구했습니다. 그런데 그 중간에도 콜럼버스의 제안을 뭐 두 군주는 무시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포르투갈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요. 이미 포르투갈의 경우는 엔히케라고 하는 그 항해 왕자 주도로 엔히케. 예. 뭐 대양 탐사에서 굉장히 스페인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고요. 약간 그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. 서로 더 먼저 앞서 나가려고. 그렇게 포르투갈과 경쟁해서 그래도 좀 그 만회하고 싶었던 스페인에게 다른 방향으로 즉 서쪽으로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한 콜럼버스의 제안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어요. 자, 이런 배경 속에서 바로 1492년 여름에 스페인 왕실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결정적으로 후원하게 되는 거죠.